アミノミナさん、こんにちは。ビ、ジョンのビテスランドへようこそ。 네, 정국 씨. 설렘 가득한 이 BTS 랜드에 가장 먼저 펼칠 여정은 무엇인가요? 네, 이제 저 비씨가 BTS 랜드에서 처음으로 떠나볼 여정은 바로 BTS 프로덕션입니다. 프로덕션. 예. 앞서 다른 멤버들이 우리 BTS를 아는데 영상 제작에 한 몫을 했다는데요. 아, 진짜요? 네. 뭘... 한번 볼까요? 5, 6, 7, 8. 웰컴 투 BTS 랜드! 아, 그렇군요. 그러면은 저희도 이제 가만히 있을 순 없죠. 그렇죠. 뭐 저희도 뭐 한번 그림을 한번 기똥차게 한번 그려볼까요? 네, 이제 앞에 뭐 이렇게 딱 준비물이 있는데 네. 이거 한번 BTS 랜드와 관련된 어떤 것도 한번 그려보도록. 또 이런 그림이 있어야 네. 이제 아미들의 눈도 즐겁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뭐 타이틀 영상 한번 도전해보죠. 알겠습니다. 영상에 들어갈 그림 한번 도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하겠습니다. 아, 이게 참 어렵죠? 저는 이 BTS 랜드라고 생각하니까 이 부모님들 어린 친구들을 놀이공원 데리러 갈 때 자동차를 타고 데려가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제 자동차 보라색깔 자동차를 타고 BTS 랜드에 출발하는 듯한 그런 느낌.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하세요? 잠시만요, 좀 빌려가겠습니다. 아? 이렇게 탁. 어? 어때요? 와우. 되게 귀엽다. 여기서 랜드 쓰기는 너무 긴데. 됐습니다. 이 그림이 이제 보통 이제 어린 아이들이 부모님과 같이 공원에 많이 가잖아요. 그럴 때 보통 이동수단을 자동차로 하는데 그런 느낌을 좀 담아봤습니다. 아미들을 픽업해서 BTS 랜드로 가고 있는 차량입니다. 연기가 이제 BTS 모양으로 나오는 거죠. 좋네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역시. 완벽합니다. 됐나요? 네. 자, 저는 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BTS 랜드에서는 저희 콘서트의 상징이죠. 불꽃놀이가 저는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불꽃놀이 축제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그 오픈식 때 이제 불꽃놀이가 빠바바밤 엄청 많이 터져요. 오. 그리고 이 문을 열면은 그 BTS 랜드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문이 나와요. 아. 제 BTS 랜드로 통하는 문. 네, BTS 랜드는 바깥에서는 사람들 눈에 보이지 않지만 이 문을 들어가면은 뭔가 차원의 문처럼 이제 BTS 랜드 안으로 이렇게 들어올 수 있는 문입니다. 좀 심플하게 작업을 해봤는데 뭐 저런 식으로 이쁘게 생겼으면 좋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저와 B씨가 함께 BTS 랜드의 타이틀 네, 영상 작업을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이제 그림을 그렸다면 이제 이에 오늘 로고가 필요하겠죠? 네, 이제 BTS의 아티스틱한 제이홉 씨와 슈가 씨가 잘 마무리를 해주실 것 같은데요. 이 두 멤버들이 마무리 작업을 잘 해줄지 우리 함께 보러 갈까요? 네, 아미 여러분도 함께 지켜봐 주시고요. 다 같이 Let's go! BTS 랜드에는 뭐가 있나요? BTS 랜드에는 아미가 있죠. 이렇게 지금 좀 완벽한데 지금? 좀 났는데? 자, 하나, 둘, 셋! 야! 야! 귀엽잖아요?